전반부 경주는 앞에 가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입상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후반부 경주 들어서는 또다시 주로 자체가 못 먹어가지고 추입형의 마필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마 그랜드마스터의 박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빠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에서 데이터를 발표를 하죠. 근데 이게 경주가 끝나고 나면 그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복귀를 할 때 다음 경주에 준비할 때 마사에서 좀 평균적인 측면 여러분들한테 주로의 빠르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이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 80년대에는 무겁다, 가볍다 이 부분만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89년도부터 주로 빠르기를 일단 5단계로 나눴습니다. 5단계로 나눠가지고 가벼울 때는 1, 무거울 때는 5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의 시스템은 1부터 9까지가 주로 빠르기가 있습니다. 마사의 책자나 성적 부분에 보면 주로 빠르기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여기 각 예상지에도 다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평균적으로 5가 되면은 정상적인 주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4가 되고 3이 되면은 요게 이제 가벼운 주로가 되는 겁니다. 예, 비가 오고 막 이럴수록 뭐 4, 3, 2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요. 모래를 보충하거나 있을 때 보면 6, 뭐 7 이렇게 가는 거고 있고요. 거의 뭐 8, 뭐 9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이 주로의 빠르기는 건조 줄일 때 0.21초가 느릴 때가 되는 거고요. 다습 줄일 때는 0.14초가 느릴 때가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포화 줄일 때는 0.85초가 빠를 때가 되는 거고요. 또 분량 줄일 때는 1.51초가 빠를 때 이렇게 맛에 측정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타이밍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빠르기가 있는 건 뭐, 이걸 보냐면 기록과 주로 빠르기 이걸 보고 아 이때는 가벼운 주로였기 때문에 주로 빠르기가 4였기 때문에 타임이 잘 나왔구나. 아, 주로 빠리가 3이었기 때문에 주로 빠리가 상당히 잘 나왔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가 기록을 갱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주로가 가벼운 주로에서 그런 기록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로 빠르기를 믿을 수 있느냐? 완벽하게 믿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의 데이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음만 가지고 있는 말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기록적인 측면을 따져보면은 기수들이 얼마만큼 페이스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타임의 문제가 되거든요. 1000m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앞선에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흐름 자체가 빠릅니다. 이렇게 빠른 흐름이기 때문에 기록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1800m, 2000m의 레이스가 넘어가면은 기수들이 초반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또 초반에 강하게 밀고 가지 않기 때문에 희만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마필들이 견제가 없을 때는 4코너까지 희만배를 철저하게 들어가면서 페이스 조절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타임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타임이 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일단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주로 자체가 또 엄청 더 가벼운 주로가 되잖아요. 그때는 선행형 마필들이 다들 앞선에 가려다 보니까는 주로 자체가 빠르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되는 거고 또 이제 가을 이렇게 봄 되면은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있습니다. 경마장이 청계산 이름 밑에 있어가지고 이 라스트의 주로에서에 보면은 맞바람이 상당히 많이 붑니다.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어요. 제가 이제 기수주제에 말 타보면은 상체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릴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수들이 자세를 얕게 잡아야 되고 기수 복색도 타이트하게 되는 옷을 입게 됩니다. 바람막이처럼 이렇게 되는 옷이 아니라 정말 타이트하게 몸에 딱 달라붙게끔 하는 옷을 입고 경주를 임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바람의 차이가 경마장의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주로 빠르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기록 싸움이 아닙니다. 경마는 기록 싸움이 아니라 순위 싸움입니다. 누가 1등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기수들이 그래서 기록적인 측면을 달성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1등하는 걸 더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경마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침의 주로 자체와 오후의 주로 자체도 상당히 다릅니다. 전반부 경주는 앞에 가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입상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후반부 경주에 들어서는 또다시 주로 자체가 무거워가지고 추입형의 마필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측 주로와 외측 주로의 또 주로의 빠르기도 다르죠. 1000m, 1200m, 1300m, 1600m, 1700m, 1800m까지는
내측주를 가다가 라스트에는 외곽으로 빼가지고 취임을 합니다. 근데 2000m 경주 같은 경우는 이 코너 부분에서 외곽으로 빼가지고 외곽주를 돌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립니다. 이거 주로의 빠르기로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또 모래를 얼마만큼 보충했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결정이 되잖아요. 내측주로에 모래를 또 많이 넣었다, 보강을 했다, 또 외곽에 모래를 보강했다,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기수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전반부의 흐름을 보고 결정하겠다, 내측주로가 가벼운지 무거운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작전을 펼치겠다는 기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 기수를 보면은 아, 주로 자체가 요즘 뭐 외곽이 좀 무겁다, 안쪽이 가볍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펜스 전개, 장거리 경주에서 펜스 전개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고요. 여러분들이 주로 빠르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기수 생활도 해봤고, 전문가 생활도 해봤고, 이런 게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로 빠르기에서 너무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만의 데이터를 일단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주로 빠르기가 5였습니다. 근데 그 주로에 뛰었던, 거의 뭐 마필들이 뛰었을 때는 정상주기에 뜹니다. 4주에 뛰고 5주에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들이 그 직전 경주에 우승했을 때와 이번에 우승했을 때의 차이점, 그리고 이 마필, 똑같이 뛰었던 마필이 그 앞경주나 그 토요일 경주에 뛰었을 때, 그럼 일요일날 그 경주에 데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주로 빠르기는 중요하지만은 그렇다고 맹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만큼 기수가 페이스 조절을 해가지고 4코너까지 끌고 갔냐가 중요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기수들이 워낙에 레이스 흐름도 좀 빨리 하고 용병 기수들이 생기면서부터 페이스 조절을 하는 게 좀 없어졌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 경마하셨던 분들은 되게 알 겁니다. 와, 그때는 막 날라왔어. 취입의 묘미를 보여줬었어. 그냥 꾹 참고 있다가 라스에 날라오는 마필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박진감이 넘쳤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의 경마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경마가 아니기 때문에 페이스 조절을 상당히 빨리 하거든요. 특히 뭐 부산의 주로 같은 경우는 안쪽 자체가 지금 상당히 무겁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뭐 유현명 기수 같은 경우는 4코너를 돌면서 안쪽을 막 두 마리, 세 마리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뭐 지방 경마장 같은 경우는 뭐 코너링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렇게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로 자체는 정상적으로 코너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타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주로의 정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마사에도 좀 신경 써줬으면 바랍니다. 주로 빠르기보다는 그날 하루 종일의 성적을 가지고 기록을 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주로 빠르기를 결정하겠지만은 주로의 정비가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마당에서의 주로 정비는 하지 않고 있어요. 거의 뭐 모래 보충이나 모래를 한번 갈고 이런 부분만 하거든요. 주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로 빠르기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주로 마사에서의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로 관리를 좀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주로 빠르기 요거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기본적인 타임과 자기가 생각하는 복귀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접목을 하셔야지, 그렇다고 뭐 맹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하나 마필의 특징, 마필의 능력, 요걸 기본적으로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